운명을 믿으십니까? 부부의 연으로 맞닿은 인연입니다. 애기씨께선 곧 큰 걸 잃게 되실 겁니다. 미안하오. 소발이! 대신 먼 길을 떠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시지요. 정신이 좀 들어요? 서방님. 서방님! 여긴 저승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입니다. 조선인데 조선이 아니라니. 이상이 없다고요? 뭐 하는 거예요? 그쪽 때문에 내 일상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압니까? 난 조선으로 가오! 안녕히 계시오! 살려주시오! 집에 가고 싶습니까? 그럼 도와줄게요. 대신 내 신부가 돼줄 수 있습니까? 미친 여자랑은 아니죠! 이 결혼 왜 하게 됐는지 잊었습니까? 결혼 안 하면 수술 안 받겠다고 협박도 하셨죠. 그래서 저 여자가 필요한 거고. 이 작자가 지금 돈으로 날 매수하겠다는 거예요! 제대로 된 계약 혼인을 하자는 거예요. 딱 한 달간 제 아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. 대표님 이복 동생으로 어디를 튈지 모르는 도라입니다. 일단 다가오면 무조건 피하세요. 미안해요. 쫓아오지 마시고. 아이씨 도라이, 너 내 눈에 다시 뜨면 죽을 줄 알아. 너 장태아랑 뭐야? 계약 결혼 뭐 그런 건가? 사오라, 너 맞지? 그래, 대놓고 초면이나 짝인데 꿈꿨어? 왜 자꾸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? 너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? 뭐든 절대 뺏기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. 슬슬 시작해야겠어. 태아 씨 위험할지도 몰라. 누가 좀 도와주시오! 여기!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. 제 남편이니까요. 돌아가신 서방님이랑 똑 닮은 이대 큰 도련님이랑 태아씨? 아, 우리 애기씨가 다시 혼인한대. 그 답이 있다고 봐요? 서방님과의 뜨거운 발. 얽히고 설켜 반복되는 인연의 끝을 맺어보세요. 운명, 난 믿어요. 그 알 수 없는 인연으로 만난 걸 테니까. 어머니! 이를테면 경고? 나 소복이 맘에 들거든. 야! 박인우 씨한테 멋대로 굴지 마. 그 사람 내 아내야.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든 그 아름다운 옷을 만든 게 남자라면 변치 않을 테니까요. 꺼내줄게요. 내가 이번 생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.